크기가 형편없었을 때 시간은 없고 빠르게 자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손으로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구를 좀 사용하는 편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위는 이제 더 이상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2018년 텐가 코리아에서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남성은 96%, 여성은 56%만이 자위를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다 건강한 여성으로 살기 위해선 자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성들의 어떤 순간에 자위가 땡기는지 성적 향상과 함께 알아볼까요? 96%에 반하는 나머지 4%인 남성들은 자유롭지 어떻게 사는 건가요? 애기 아니야, 애기? 그런 사람이, 그런 남자가 있나? 그럼 안 할 수도 있겠죠. 평생 동안 자유를 하지 못해본 여자들도 많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안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유를 하면 건강한 여성이 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욕구를 해소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도 푸는 거잖아요. 뭔가 해소를 하면 건강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이거 맛이 다른가요? 달라요. 에너지 소모가 확실히 덜 들죠. 할 때 현실적으로 난 거기가 좋아, 거기를 그렇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점을 잘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로 기분이 별로일 때 자위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개운한 느낌이 들어 애용한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자위를 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과 엔돌핀이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오르가즘을 느낀 후엔 근육이 이완되면서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위를 통해 풀어본 적이 있다. 사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위를 하지는 않아요. 자위는 그냥 땡기는데 시간은 없고 남자도 없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파가 있어요. 그럼 자위가 안 돼요? 세파도 어쨌든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않고 만나지 않는 자위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위를 할 때 만족감을 얻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애용하는 게 있잖아요. 손이든 어떤 기구든 뭐든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게 자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의 남성들의 고민, 이젠 믿을 수 있는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 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이제 소중히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인증되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들다 하면은 완전 추천가. 성적 향상에서 코코메디 쿠폰을 받았습니다. 박수! 이번에 코코메디 사장님께서 저희 성적 향상의 할인 쿠폰 300매를 지급하셨는데요. 사용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을 기입한 후 할인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자위가 땡기는 두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트레스와도 연결되지만 자위를 통해 우리의 몸의 기혈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옥시토신과 엔돌핀과 같은 유익한 호르몬을 분비시켜 보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좋다는 것이죠. 2020년 글로벌 섹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와 생리컵 브랜드 루네트에서 19개국 48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의 여성이 규칙적인 자위가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자위가 정말 강하게 땡길 때, 참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느꼈을 때가 있다면 언제였나요? 그게 아무래도
생리 시작하기 직전에는 거의 진짜 짐승처럼 막 너무 많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잦은 자위 행위는 건강을 해친다. 잦은 자위가 건강을 해치기보다는 그게 방법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성기에 뭐 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성기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할 것 같거든요. 기구를 쓸 때와 손을 써서 할 때 만족도 차이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한다고 해서 손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손으로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네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구를 좀 사용하는 편이고, 기구가 좋은 점은 빠르게 자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하게 애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자위가 하고 싶을 때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안전함입니다.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 아무리 피임을 한다고 해도 임신 걱정으로부터 100% 자유롭기 힘들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성욕은 넘치지만 쉽게 할 수 없을 때 많은 여자들이 자위를 선택합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할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 집중력이 더 높아지니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다는 후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누가 자위를 통해 더 큰 만족도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없었을 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 자위로 푼 적이 있죠. 자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장점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다? 시간이든 위치든 뭐든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온 불안감, 그것 때문에 자위를 선택한다. 이쪽 공감이 되시나요? 제 생각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좀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하면 사실 콘돔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오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위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자가 자위가 땡기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신의 성감에 대해 알고 더 적극적인 성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여성 7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자위하는 여성의 경우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성감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엔 큰 차이가 있죠.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위는 필수겠죠? 자위가 성감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은 된 것 같아요. 도움은 됐는데 상대한테 말하는 거는 살짝 저한테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성감대라고 하면 뭐 나는 가슴, 뭐 나는 뭐 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성기인데 성기 중에서 난 이 부분을 하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애무를 할 때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 그러면 난 거기, 혹은 성감대를 지나갈 때 소리를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야. 신음소리로 난 거기가 너무 기분이 좋다 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남자들처럼 여자들도 자위가 끝난 뒤에 편파를 느끼시나요? 네,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오르가즘에 딱 도달을 하잖아요. 자위가 멈췄어. 살짝 순간 몽롱한 느낌을 좀 받아요. 온몸에서 이제 피가, 따뜻한 피가 온몸에서 쫙 이제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가만히 한 몇 초 정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신기를 떠나고 청소를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자위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만약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혹은 건강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시면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자위가 땡기는 순간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짜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적 향상은 여성분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적당한 자위를 권하고 싶네요.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